안녕하세요. 집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콘제스 마이크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어폰이 한쪽만 나온다고 하셔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게 아웃 할때투 채널로 나가서 현재는 이제 원 채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양쪽 다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제가 들을 때는 양쪽 다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많이는 이제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논문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통계 좀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내려가 보면은 이제 Methods and Methods에 Statistical Analysi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통계 분석인데요. 뭐 대부분의 뭐 논문도 그렇고 어떤 자료들은 통계 분석이 이제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뭐 통계 잘 못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면은 이제 어떤 메서드를 썼는지 알려주는 것 중에 통계 분석도 이제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퀀터티브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가 숫자로 표현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 있잖아요. 양적, 질적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뭐 patient number나 이런 median 값들은 이제 양적 데이터입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거고, 여기 뭐 어려운 뭐 메서드들이 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뭐 공부해서 알려드릴까 했는데 너무 가는 것 같고요. 우리는 사실상 뭐 OS나 PFS 선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론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이제 p밸류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밸류가 0.05보다 작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우리가 기사나 논문이나 어떤 보도자료들을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p밸류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p밸류가 0.05보다 크다면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거라서, 이 통계 분석을 한게 우연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 이제 p밸류가 0.05보다 이제 작다면은 이런 결과는 우연히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미하다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밑에 표로 내려와 보면은 이제 p밸류가 있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페이션트가 36명, 이거 PFS가 이제 3.82가 나왔고요. p밸류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야지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이뭐 PFS에 관해서 age가 60세보다 작다, 60세보다 이제 크다 했을 때, 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이 미디언 PFS가 더 높았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던가 종량이 20% 이상 커지는 게 조금 더 늦은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좋은 건데, 이제 이런 차이가 실제로 이제 유의미한지는 이제 p밸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0.05보다 작으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거의 아깝게 그좀더 크죠. 이 p밸류가 0.05보다 큽니다. 좀 아깝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죠. 뭐 젠더, 성별, 남성이랑 여성. 남성이 조금 더 이제 오래 살거나 이제 종량이 커지는 게 늦춰지는 건데, 이거는 뭐 아예 관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0.318이니까. 그 다음에 뭐 ECOG 퍼포먼스 스테이터스랑 로케이션이랑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파티니 컴바인드고 하이퍼텐션,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p밸류를 비교해 보면은 이 하이퍼텐션은 조금 아깝고 나머지들은 이제 전혀 이제 크게 나오죠, 숫자들이. 그래서 이 테이블 3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of PFS라고 age, gender 뭐 이렇게 쭉 다 썼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뭐 중대한 관계가 이제 없었다. 이 뭐 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p밸류만 생각을 하면은 p밸류가 낮은 게 좋은 게 아닌가? 이제 맞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건데 이제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게 됐죠. 이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 뭐 남자여서 뭐 더 오래 이렇게 효과가 좋고 했던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p밸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 중국에 대해서 힌트를 또 준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항서제약이 이 아파티닙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을까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이성 직장암이죠. 이게 중국에 만연해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류 건강에 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약간 트럼프식 같은 그런 말들을. 그래서 이게 만연해 있다라는 거니까 항서제약에서는 이제 시장 가치를 평가했을 때 이 약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면은 수요가 충분히 있겠다 싶은 약을 개발했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파티닙을 항서제약이 선택한 것은 중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는데도 차이나에 있는 뭐 병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줬고요. 이 컨트리뷰티드는 이제 공헌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상으로 종료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용어 정리 몇 개만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런 이렇게 변수, 변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죠. 아까 봤던 것들 뭐 젠더나 에이지나 이런 것들을 멀티 베리에이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다 변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딥러닝으로 주가 예측할 때도 사용하는 모델에 멀티 베리에이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주가, 거래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잖아요. 뭐 수급도 있겠고 지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가 변량이라고 하는데 두 개 이상 될 때부터가 멀티 베리에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어널리시스가 붙으면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 다변량 분석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지나갔던 말 중에 이제 하이퍼텐션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 막 텐션 되게 높다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텐션 높다 엄청 이제 활발하게 막 그런 사람 많아죠. 하이퍼는 이제 좀 더 뭐 센 하이퍼, 슈퍼, 하이퍼 이런 거죠.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찾아보면은 하이퍼텐션은 고혈압으로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망성 질환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션이 있는 사람, 예스는 있는 사람이 이제 10명이었다는 거고 고혈압, 노는 이제 26명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핸드푸 신드롬이라는 좀 궁금하게 생기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수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후에 손바닥, 발바닥이 붉어지고 이제 부으면서 이상 감각과 저림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HFS로 줄여서 말을 하네요. 이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이 PPE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영어 단어가 있고 뭐 이걸 잘 일으킨 거는 뭐 이런 거 뭐 네사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좋으니까 내일도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도, 아, 주말이죠. 월요일에도 큰 수익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